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제가 조교고 당신 원장님이에요. 자, 차렷 경례 충성. 가장 중요한 컨텐츠를 안 했어요. 홍대에서 헌팅하려면 어떻게 노는지 진짜 정확히 다 알려드릴게요. 이곳으로 말하자면 개그 프로의 하나의 코너로도 나왔었던 그린라이트라는 곳이에요. 주말이 되면 일단 여기 튀겨야 돼요. 이렇게 줄을 서거든요. 네. 아니 요즘 입구가 바뀌었어요. 입구 여기에요. 술집인 것 같은데? 네? 술집. 아니 여기 술집이잖아. 아 내가 그때 일로 가는 거 같다고. 이씨 술집이잖아. 아니라고. 아재들이 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그게 아니고 저희가 최신 차량에 그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야, 바뀐 거 아니야? 영문이 형, 개새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가면 뭘 할 수 있어요? 여기 가면 춤을 출 수 있어요. 그 뭐라, 댄스 타임이라고 그러냐? 30분마다 댄스 타임이 있어요. 30분 댄스 타임, 30분 토크 타임. 만약에 춤추는 시간이다. 네. 가가지고 막 춤추고 이제 막 거기서 얼굴 익혀놓고 이런 건데 저는 그냥 30분 동안 앉아서 쉬어요. 그 다음 30분을 위해서. 중요한 건 술도 안 먹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래, 이따가 자, 블루스 타임, 아, 댄스 타임이 끝났습니다. 30분 동안 헌팅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방송이 나와요. 그럼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잘 앉아도 돼요? 아, 뭐 재밌어요? 아, 네. 아, 저 다시 봐요. 아, 네네. 네. 몇 살이에요? 저 맞춰봐도 돼요? 네. 18살? 19살? 아. 이러면 가야 돼요, 이제. 이 반응이면 자기 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자, 근데 되는 반응 하나 알려드릴게요. 되는 반응. 몇 살이에요? 네? 몇 살이에요? 맞춰봐요. 아, 한 19? 아, 뭐예요? 와, 진짜 이 존나 안 된다. 눈 감고 해, 눈 감고. 아, 되게 글램러스한 스타일이시다. 네, 아, 네. 아, 오늘 옷을 너무 예쁘게 입으셨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가디건 뭉쳐 입으신 것 같아요. 까르르 까르르. 아, 안녕하세요. 몇 분이서 오신 거예요? 둘이요. 아, 진짜? 네. 춤 아까 전에 되게 열심히 춰주시더라고요. 아, 봤어요? 네. 뭐야? 변태씨 이러면 안 되죠. 아씨, 몰입이 안 돼. 저는 개인적인 개X야. 그냥 하자는 거지. 하면 되잖아, 이제. 알았어, 알았어. 어, 자, 갈게요. 자, 시작. 아, 안녕하세요. 아, 춤. 다시, 자, 아, 테이블에 앉아 계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어, 같이 잠깐만 앉아서 얘기해도 돼요? 아, 안 되는데요? 아, 잠깐만! 뭘 하지 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헌팅은 아, 이따가 나중에 하고, 여기 네. 그린라이트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라이트가 좀 어려요. 좀 시끄러워요. 중간중간. 맞아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아, 양주 시키면 하이패스. 그, 하이패스. 그냥 술 안 써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럼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와 주시는 거예요?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물 데리고 발로 뛰어야지. 발로 열심히 뛰는 거예요. 발로 뛰어서. 네. 저는 가면 이거부터 해요. 이제 머릿수 맞는 테이블부터 세요. 맞아요. 맞아요. 두 명짜리 테이블이 몇 개 있는지를 세요. 오케이, 1층 오른쪽에 다섯 개, 왼쪽에 세 개. 오케이, 오케이. 2층 한번 올라가 볼게. 오른쪽에 다섯 개, 왼쪽에 세 개. 아, 내가 본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요. 자, 다음.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갔던데. 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한 여기 보시는 여기 문짝 하나 정도는 저희가 산 걸로 치면 됩니다. 예. 막걸리나 이런 전 같은 거 파는 포장마차인데 왜? 아, 여기를 막걸리나 전 같은 거 파는 포장마차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헌팅포차예요. 이것도 헌팅 술집이에요. 저희가 제일 많이 왔던데 왜냐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노래 나이대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20대 초반이 모르는 노래들 나요. 그렇게? 아이, 뭐 토르토야 씨. G.O.D 노래 뭐 막 신화, H.O.T 약간 과거의 노래. 과거의 노래? 그 의미는 뭐냐, 그 노래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대가 20대 초반이 아니고 한 중반 때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 일단 좀 조용해요. 안 시끄러워요. 아, 진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린라이트 이게 좀 돼야 돼. 왜 돼야 되냐면 음악이 큰 데는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돼. 키도 돼야 되고. 여기는 이게 중요해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이 여기 딱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는
그 여성분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두면 안 돼요. 이성적인 판단은 우리랑 안 놀잖아.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은 이제 얘랑 놀 바에 딴 애들이랑 놀지 이런 뭔가 그치. 약간 비교가 되니까. 그 전에 입으로 계속 후려쳐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멘트로. 약간 최면. 이건 고수 단계인데 들어가야 그 테이블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안 들어가고 체킹 한번 하는 거죠. 그 체킹도 절대 바보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안에 여자가 많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3명이 왔으면 3명짜리 테이블이 몇 테이블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최소 5테이블은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헌팅의 필수 원칙, 절대 헌팅에 성공하기 전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다. 어차피 여기서는 술 먹으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술은 여성분들과 같이 하호할 때 먹는 거야. 그리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나와 길에서 하는 거죠. 길헌이라고. 근데 길 안에 또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절대 뒤에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안 돼요. 깜짝 놀라죠. 충분히 거리를 두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인식시킨 뒤에 천천히 다가갑니다. 싸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절대 남자들 안 써요. 싸움 개 못하고 일단 져요. 양보해요. 네. 어? 그러셨어요? 네. 수고하십시오. 그렇구나. 수고하십시오. 번승하십시오. 잘게 놓으십시오. 절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자, 여기가 대왕의 마지막 한심포차인데 네. 이곳은 기본적으로 선호하지 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 헌팅을 잘 안 해요. 이 안에서 분위기가 닭발을 먹으러 오는 사람의 비중이 꽤 있다는 거죠. 헌팅이 목적이 아니라 네. 닭발이 문제다? 아까 네. 그린라이트랑 한그리 포차는 헌팅하러 온 사람이 90% 95% 여기는 그냥 한 반반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닭발 반, 헌팅 반이에요. 저희가 추천하는 순위 1순위 삼거리 포차, 2순위 그린라이트, 3순위 한심 포차. 자, 이거 안 되면 삼거리 포차로 가세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이게 안 돼. 이게 뭐 안 돼. 뭐 옷 안 돼. 안 돼. 그러면 요거 요거 그냥 좀 막 재롱 부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삼거리 포차. 시국이 시국인지라 막 이렇게 나와서 몸 놓으시는 분들도 많고 막 스티커들 붙여있고 막 못한다 막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딱 시기 끝나면 그때 이제 시원하게 놀아야 사람도 많고 즐길거리가 많다. 요즘 같은 시국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니까 일단 노는 것도 노는 거지만 다음에 또 봐요.